비틀스의 히트곡 가운데 작곡가가 존 레논인지 폴 매카트니인지 논란이 됐던 곡 In My Life는 존 레논이 작곡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 하버드대 수리통계학과 공동연구진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한 결과 In My Life의 작곡가가 폴 매카트니일 확률이 1.8%에 불과했다며 존 레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연구진은 지난 1962년에서 1966년 사이 발매된 비틀스의 음악을 코드와 음의 높낮이 등 149개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확장하면 팝송의 역사와 흐름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